낚시는 낚싯줄에 바늘을 묶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매듭법입니다. 오늘은 낚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돌의 매듭법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노트입니다. 일명 안 뚫려 묶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니노트는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쉽고 간단한 매듭법 중 하나입니다. 훅과 라인, 라인과 라인, 그리고 구멍과 라인 등 여러 가지 연결법에 응용하실 수 있고 라인의 종류와 굵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매듭법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노트 배우러 가실까요? 클린치 노트, 꽈배기 묶음이라고도 하는 이 매듭법은 돌에나 루어를 낚싯줄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매듭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매듭법입니다.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매듭법이고 꽈배기 방식으로 꼬아서 매듭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굵은 라인을 맬 때는 꼬임수가 적으면 밀려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클린치 노트 배우러 가실까요? 팔로마 노트. 자, 지금 보시는 팔로마 노트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돌의 매듭법인데요. 간단하면서 결속력이 뛰어난 매듭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매듭법 중 하나이고 매듭 강도가 의심이 될 정도로 간단한 매듭법이지만 많은 낚시인들이 신뢰하는 인기가 높은 매듭법입니다. 자, 그러면 팔로마 매듭 배우러 가실까요?
행맨즈 노트. 지금 보시고 있는 행맨즈 노트는 루어의 무게로 인해서 낚싯줄이 계속 긴장한 상태에서 매듭을 짓기가 쉬운 방법입니다. 돌에만 매는 것보다 메탈이나 싱커와 같이 무게가 있는 돌에 매듭을 지을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빠르게 매듭을 지울 수 있고 익혀두시면 현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바로 연결할 때 추천하는 돌에 매듭법 행맨즈 노트 배우러 가실까요? 팔자 묶음. 모든 매듭법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를 우선하다 보면 매듭 과정이 복잡해지고 매듭 방법이 간단해지면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팔자 매듭법은 간편하고 신속함이 장점입니다. 입문 단계에서 복잡한 매듭법이 어렵다면 지금 이 매듭법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팔자 매듭법 배우러 가실까요?